분들은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좀 약간 어떤 유명인, 어떤 그 권력자, 예, 권위자들의 어떤 그 아니면 좀 스타들, 예, 어떤 그 사건 사고들 한번 다뤄보는 거 어떨까요? 약간 연애가 중계 느낌으로다가. 또 있나요? 노제? 노제가 저기 저 맞죠? 그 스트리트 파이트 클럽. 스트리트 우먼 파이트 클럽 맞죠? 예. 검색해 보죠. 예. 노제. 아 근데 노제는 노제 팬츠군요. 예,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예. 광고에도 켈빈 클라인은 켈빈 클라인 광고에도 나왔었고, 예. 유튜브 시작한 노제 미모. 그러니까 이분이 그 외모도 되게 이쁘고, 전 사실 그 프로그램은 안 봤는데 쇼츠에 이분들이 무지하게 나오시더라고. 네. 고양이상에다가 뭐 되게 이쁘세요. 그러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 오, 진짜 이쁘다. 그리고 이분들이 여자 팬이 엄청나요. 예, 여자 팬이 무지하게 많고 그러거든요. 여초픽. 예. 아이키라는 분이랑 노제라는 분이랑 이제 둘이 같이 꽁냥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사람들이 장난식으로 하는 그런 브로맨스다. 조세호와 유재석의 브로맨스. 약간 이런 식으로 드립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찐으로 이 저 레즈비언 분들 그분들이 엄청 막 설레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댓글들도 좀 봤었어요. 예. 그런 분위기로 좀 몰아가고. 근데 사실 아이키님 같은 경우는 결혼도 하셨고 그랬는데 너무 그 레즈의 시선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는 조금 이제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아이키님이 그냥 뭐 쿨하게 상관없다고 하시면 상관없겠지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둘을 약간 몰아가는. 예. 전폭적인 어떤 그 지지를 받는 분인데 무대에 두 명 나와서 기싸움 하다가 갑자기 웨이브 하길래 리모컨 던졌다. 호감 댄서 노제. 오 진짜 이쁘시다. 아 근데 사실 진짜 킹 뿌면 그만이야. 진짜 이쁜데? 호감이 아닌 노시도 있나요? 한 분 더 있긴 한데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분은 호감 아닌가요? 동철. 잡았다, 연호. 자, 언급도 하지 마세요.
맞아. 별명은 아기 맹수, 아기 사자 뭐 이러더만. 아이키씨 예능에 나온 모습이고요. 와우. 오. 나팬 되겠는데? 이분이 무슨 논란이 있어서 그래요? 너무 이쁜데? 이렇게 오, 진짜 이쁘다. 매력 있다. 존나 반할 것 같은데? 너무 이쁜데? 귀여우면서도 진짜 대존예다, 대존예. 진짜 이쁘다. 이거군요. 7월달 들어갔고 갑자기. 네, 볼게요. 명품은 오케이. 중소 브랜드는 노. 댄서 노제. 광고계 갑질이고. SNS에서 이제 이분 뭐 팔로워가 엄청난가 봐요. 한 건당 3천만에서 5천만을 받는다고? 야. 야, 이래서 다들 기를 쓰고 인스타에 그냥 목매달고 하는구나. 야. 300만 팔로우면은 게시물 한 건에 3천에서 5천만 원을 받고 광고를 해주는 거. 사진 한장 아니야? 그래봤자? 그래봤자 사진 한 장, 짧은 동영상 정도? 그리고 해시태그 졸라 달아가지고 거기다 링크 정도 해주는 거? 야. 예전에는 네이버 배너 하나 띄우는데 그 정도 돈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으니. 일단 진짜 유명해지고 봐야 돼, 사람은. 요즘 한국 사회에선 이미지랑 그런 인지도가 말 있잖아요. 앤디 워홀 아저씨가 한 말. 일단 유명해져라. 사람들은 일단 똥을 싸도 박수를 칠 것이다. 그러잖아. 근데 그거 사실 앤디 워홀이 한 말은 아니고요. 네. 구라야, 구라. 나도 알어 인마 새끼야. 그냥 한 말이야, 씨발놈아. 그럼 모르는 뭔 사람인 줄 소리야? 아나? 요즘 아이 인플루언서 캐릭터 만들어서 사진 건당 2천 받고 광고하자늠. 코트 한벌또 5천 원. 어떤 중소기업에서 SNS 광고 게시물이 남아있지 않고 모두 지워버렸다. 그때만 잠깐 해주고 게시물 한 개에 수천만 원을 주고 계약했는데 요청한 날짜에 올리지도 않고 개인 사정이라고만 들었고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갖고 답답했다. 그러니까 사정 해야 돈 입금하고 그래도 그냥 에 나중에 올릴게요, 나중에 올릴게요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올려가지고 일단 올렸는데 그렇게 보채니까 나중에 또 그걸 가지고 또아 이제 이쯤 했으면 됐지, 지워야지 이랬다는 거야. 와우, 홀리 쉣.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 올라온 그냥 글일 뿐이니까 이걸 가지고 뭐 100%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알아서 걸을 거 걸으시고 믿거나 말거나요. 친구가 PR 일을 하는데 노제 섭외 비용 인스타 포스팅 하나에 3천만 원, 3,800만 원 불렀대. 소속사에서 부른 비용이겠지만 셀럽들 비용이 어마어마하네요. 포스팅 하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길래 비용이 저리 비싼 건지 소셜미디어랑 셀럽들 세계가 너무나도 신기하구려. 월 몇백 겨우 벌어서 돈 아껴 모아 차한대 사는데도 빚내고 샀는데
포스팅 하나에 차 한 대 값이라니. 참 딴 세상 얘기라서 부럽지도 않구랴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팩트예요. 예, 그들의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인스타 팔로워 1위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저기 그 누구냐? 그 더락 이름 뭐야? 드웨인 존슨. 드웨인 존슨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톰 홀랜드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해외 유명 그 할리우드 배우들이나 모델 이런 외국 인플루언서들은 한 건에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한 건에 말도 안 되게. 호날두라든지. 예. 잠깐만. 그 인스타 팔로워 1위가 누구야? 이런 것도 치면 또 이렇게 쇼츠로 나온다고. 어. 2위? 와, 호날두가 1위구나. 스! 야, 광고 하나에 얼마 쓸까? 아, 광고 안에 막 10억씩 들어올라나? 그죠? 미쳤다. 아, 호날두 싸볼크리구만. 킹날두네. 아, 호날두 광고 인스타 광고 하나에 50억 정도 받아요? 허, 진짜. 와. 어쨌건 노제로 다시 돌아올게요. 어, 게시물 하나 포스팅하는데 3,800만 원을 불렀대요. 예. 그러니까 참 인간의 가치라는 게 이런 데에서 현타가 존나게 오는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우리 블루 컬러 노동자분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날도 월급. 딴 세상이죠. 딴 세상 얘기 같죠. 예. 자, 그래서 이게 뭐 저 이게 논란이 불거져 갖고 어쨌건 그 말이죠. 중소기업 제품이 광고가 들어오면은 미루고 자기 이미지 때문에 신경 쓰는 거. 아이 좋다 이거예요. 아이 근데 광고를 안 받으면 되잖아요. 에? 안 받으면 되잖아. 미루고 하다가 해주고 나서 어쩔 수 없이 해주는 듯이 해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지워버리는 거는. 그리고 이제 명품 같은 경우 대기업 제품 뭐 이런 것들은 좀 다르다. 근데 그건 의혹일 뿐이겠죠? 어, 불찰로 인해 광고 관계자와 사전에 약속한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티스트와 아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안에 지워버렸구만. 아티스트랑 미흡한 의사소통으로 기한 내 게시물이 업로드되지 못하거나 삭제된 점을 발견했습니다. 광고 관계자분들과 소속 아티스트 노제를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에게 불편함과 실망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게 1차 반성문이구만. 소속사 입장에서 내놓은 근데 이건 중립을 박아도 명품은 좋다 이거야. 근데 중소는 에바다 이런 기사 제목이었구만. 아 그럼 진짜 명품은 좀 차별했단 얘기야? 어, 본인도 잘못을 인지했다. 계약 사항을 위반했으니까 반성 중이다. 여시에서 이제 노제에 관한 의견이 나뉘는 이유. 아 씨발 인연들 내용은 필요 없어. 니들이 무슨 의견을 내세워 개새끼들. 그리고 사과문을 또 올렸다고 하네요. 노제 사과문. 노제 사과문. 아 변명 없이 진짜 죄송합니다. 사과할게요. 어. 계약 위반이고 뭐고 인성이 드러난 게 크네. 안녕하세요 노제예요. 이름만 바꾼 거구만.
그럼 이 자료 봐도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노재예요. 먼저 이렇게 말 꺼내서 죄송해요. 미성숙했던 모습 보여서 실망하셨죠?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내가 좀 이런 행동에 더 큰 실망을 드린 것 같아 다시 한번 죄송해요. 변명이 여지없이 해당 관계자분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해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했어야 됐죠.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여전히 배울 게 많아요. 난 성숙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 태도가 관계자분들에게 폐를 끼쳤죠. 실망을 안겨드려 미안해요. 잘못을 되돌릴 수 없는 걸 알아요. 당장의 용서보다는 깊이 반성할게요. 나아진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안녕하세요, 조뚜입니다.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해도 이 사과문은 저거다. 자, 꿀먹은 노제 스스로 만든 노실드의 외통수. 윤은혜도 예전에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과를 해도 좀 미웠나 봐요, 대중들은. 전 사실 잘못했다는 건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뭐 크게 막 노제를 좋아했던 적이 없어 갖고 크게 저 뭐 배신감을 느끼거나 뭐 그럴 적이는 아니긴 한데. 예. 아니, 난 실드는 안 쳐요. 잘못했다고는 느끼죠. 아니, 당연히 잘못했죠. 계약 그거를 저기 하고 광고 들어오는 것도 명품만 좋아하라고 뭐 그러면 싫죠, 당연히. 예. 커뮤니티 하면 제일 역겨운 부류. 갑질욕 노제 성형전. 얼굴이 이뻐진 만큼 앞으로 심성도 고아지길. 연예인 한번 날아가니까 어떻게든지 까고 싶어가지고 악의적으로 캡처해가지고 까는 부류. 영상 같은 영상에 다른 캡처본. 예. 근데 이제 이게 불거진 이유가 또 이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네요. 예. 그 이제 스우파 멤버들이 콘서트를 했대요, 얼마 전에. 근데 거기서 노제가 울었어요. 울어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저희는 어느 한순간도 노력을 안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해.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우는 모습이 참, 우는 모습도 이쁘네요. 근데 이제 유튜브 민심은 이래요. 아주 뱀 같은 화법이다. 원래 지적받았던 논점을 흐려서 자기가 쉽게 반박 가능하고 쉴드 받을 수 있는 주제로 교묘하게 넘어간다. 정치인 같은 화법.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는 단 한 순간도 영상으로 짤 많이 돌아다니겠다. 저희는 단 한 순간도 노력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는이라는 게 이제 스우파 멤버들을 얘기하는 거라는데, 스우파 멤버들이 무슨 논란을 겪었나요? 예, 그러니까 따지고 보자면 사실 논란이 있었던 건 노제 씨 뿐이거든요. 근데 저희는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 댄서들 듣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왜 자꾸 논점을 흐리고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그냥 그 저기 성숙하게 사과했으면 될 텐데 이거 대처 진짜 엉망이네, 약간 이런 식으로. 예. 깔끔하게 사과하면 될 텐데 남자들도 저렇게 여자가 질질 짜는 거 엄청 거부감 듭니다. 뭐야 찌질하게. 죄송하다고 하면 될 걸 알아달라는 거고. 오이구 인간아. 은퇴식 눈물 아름답다.
얼마나 쪽팔릴, 얼마나 쫄릴까. 일개 백댄서로서는 평생 경험할 수 없는 걸 경험해보니 그 인기와 돈이 분수에 안 맞게 들어오니 눈이 돌아가서 뭐가 우선인지도. 이거는 너무 족같이 보셨다. 우리 JSY님 열등감의 산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지씨가 평소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당신이 뭘 알아. 이거는 너무 가셨다. 엑스레이로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니고 씨박 새끼가 뒤질라고 네 인생 얼마나 깔끔하게 살았어. 얼마나 깔끔하게 살았어! 씨발람이. 저런 새끼들은 걸러요 여러분들. 네. 어떤 한 가지 일로 그 사람의 모든 부분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예. 그게 피라미 새끼들이랑 그 뭐냐? 그 강에서 그 물어뜯는 고기 물어뜯는 애들이 누구지? 피렘인가? 피라냐. 피라냐. 피라냐 새끼들이랑 뭐가 달라? 어. 그냥 지금 나라가 힘드니까 누가 하나 걸리면 뒤지게 쳐피는 거임. 저희는 무슨 저희야. 저 자리에 있는 다른 댄서들은 갑질 안 했어요. 다른 댄서들 당황스럽겠다. 진짜 한 집단으로 묶는 게 킹받네. 선량한 댄서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집짜지마. 예쁜 여자한테 일단 진짜 앞뒤 안 가리고 욕부터 사는 새끼도 자격지심 배우지네. 뭐야 이거. 저희는 한순간도 노력을 안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걸 봐서 자신들 때문에 주위 댄서들도 욕먹는 걸 방지하려고 노력을 안 했다고 하지 말라는 건 뭔 개소리야 씨발. 에? 아이 쉴드를 이렇게 치는 건 좀 에바죠 니마. 뭐 꿈보다 희몽이요 뭐요. 어. 저희라니 노제야. 댄서들 하트짝 놀라겠다. 어. 노력이랑 게시물 올리는 거랑 뭔 상관이야? 연예인병이라는 게 진짜 무섭구나. 그렇게 간절하게 노력하던 사람이 외모나 대중적인 춤덕에 뜨자마자 갑질이라니. 나이도 동갑이라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어깨에선 보기 힘들겠네요. 이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많은 관심과 이런 것들을 갖다 보면은 노재 씨가 몇 살이에요? 네. 27살인데요. 27? 어린... 어린 시절에 과한 어떤 그런 관심을 받다 보면은 이 맛이 가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긴 해요. 맞아, 근데 코튼형 노라이 센스가 안 좋게 봤는데 코튼형 자꾸 보니까 정들고 착한 사람 같아. 있긴 한데 노재 씨는 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저렇게 서럽게 우는 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굉장히 또 이쁜 여자한테만 실드 쳐주는 물수 새끼가 되는 건가요? 예.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요? 저거 하나만으로 모든 거를 판단하기에는 워낙 바쁠 거 아니야. 여기저기서 그냥 워낙 핫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그냥 가장 핫한 아이콘의 어떤 그 중심이 돼버리면은 젊은 층들한테 그렇게 또 지지도 많이 받고 하다 보면은 얼마나 바쁘겠어. 아이 저는 사실 뭐 저도 그렇게 떳떳한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도 없고 그래서 사실 뭐 저 정도면은 좀 더 지켜봐 줘도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내 생각인 거야, 그냥 개인적으로. 물이 코 같고 그냥 죽어줘. 노재야, 그 정도는 괜찮다. 족구 방송 와서 세탁기 한번 돌리면 된다. 노재 화이팅. 혹시나 몰라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카프네 형님. 볼리 더 마퍼의 백설이 누구요? 지금은 아직 약을 빠지기 전인데 주사기를 꽂아가 생길 수 있거든요. 가만히 뭐라는 거야 씨발 새끼. 넘어가시죠. 예.
이제 어린 나이에 너무 큰 관심을 받고 그러다 보면은 맛이 가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네. 넘어가자. 그거 있죠. 이 힙합계에서 그 이 친구 너무 웃겨갖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네. 기다려봐봐요. 네. 권기백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인터뷰 영상이 너무 웃겨갖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어린데 래퍼인데 엄청 가사가 세가지고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친구거든요. 네. 한번 쓱 보세요. 네. 존나 웃겨요. 웃긴 거는 확실히 웃겨요. 그래서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도끼님은 약간 진짜 여전하고 확실하게 사람프롬도 발음이고 존나 열심히 하고 허슬 그리고 끝까지 힙합이었고 그러니까 그냥 딱 봤을 때 힙합이지 않았어요? 나 혼자서 나온 거 봤을 때도 저는 그랬거든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힙합이었거든요. 그랬습니다. 존나 당당하고 그냥 게임하고 그 목걸이 사용하고 홍중파에서 네, 홍중파에서 그런 거 원하지 않을 텐데 사람들은 그걸로 욕 저희 가족들은 욕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했으니까 리스펙입니다. 도끼님은 약간 진짜 여전하고 확실하게 이 센스도 따라야겠고 스윙스도 따라야겠고 오케이션도 따라야겠고 술 마신 척도 해야겠고 약반 흉내도 내야겠고 이 새끼는 말할 때도 제스처는 너. 반 친구들 조용하네. 꾸며주고 띄워주니까 기분 좋아서 말 많이 하는 것 같다. 뭐래 병신 새끼. 존나 세게 한 대만 때려봐도 되냐? 진짜 힙합 쉽지 않네. 2분만 주면 울릴 수 있음. 국힙이 평가를 절하다가는 이유. 닐 김은국. 존나 웃기네. 사람들이 혐오한 래퍼 이미지에 제일 적합한 래퍼. 흐, 개좋다. 나 혼자서 나온 거 봤을 때도 저는 그랬거든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힙합이었거든요. 그랬습니다. 존나 당당하고 그냥 게임하고 그 목걸이 사용하고 홍중파에서 네, 홍중파에서 그런 거 원하지 않을 텐데 사람들은 그걸로 욕 저희 가족들은 욕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들만의 또 멋이 있는 거겠죠. 근데 사실 예 그들만의 어떤 멋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진짜 저 솔직히 진짜 이렇게 생각해요. 다한 것보다도 저 진짜 여러분 아 개웃기네. 이거 뭐야?
걸러야 되는 카톡 푸사모음. 걸러야 되는 카톡 푸사모음 1. 시티팝 감성 혹은 세일러문. 주로 우울증, 비련의 여주인공 병이 걸린 사람이 하는 푸사이다. 트위터할 확률과 INFP의 확률이 40% 증가한다. 가까이 하면 감정 쓰레기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 세일러문의 이 그 그림체나 색감 같은 게 약간 시티팝이랑 좀 어울린다. 그러네. 약간 시티팝의 표지 같은 거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 이걸 푸사로 한 여자들 걸으란 얘기야? 좀 뭔가 여자가 좀 우아한 척하고 우울증도 좀 있고 좀 자기 비하도 많이 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한다라는 얘기야? 아, 느낌 있는 척하는 애들? 그래? 오, 알겠습니다. 2. 스누피 감성. 주로 열심히 앉아. 아, 이런 거 푸사해놓는 애들 있죠. 예. 그 만화 같은 거에 막 스누피에 나오는 그 대사들 별거 아닌 내용인데 뭔가 푸사로 해놓으면은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살면서 자기 인생을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푸사이. 우울해요. 행복해야 하는데 뭐 이런 거. 나 이런 책들을 좋아한다고 하며 또한 김제동 강연을 좋아한다고 한다. 3. 크로미 마이 멜로디. 이게 뭐야? 말 안 한다. 그냥 도망쳐라. 4. 외국 여자 플러스 몽환 담뱃잘. 이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나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5. 카톡 잘 안 보는 형. 사실 카톡을 잘 본다. 특별한 척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킹받는다. 6. 일정 형. 아무도 안 궁금한데. 걸러야 되는 카톡 푸사모음. 아, 괜히 저기 감성 혹은 미안합니다. 마우스 비련의 여주인공 마우스 휠을 내렸더니 다른 영상으로 가버리네. 미안해. 확률과 다시 봐. 확률이 40% 증가한다. 가까이 하면 감정 쓰레기통이 될 가능성이 높다. 2. 스누피 감성. 주로 열심히 안 살면서 자기 인생을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푸사이다. 이런 책들을 좋아한다고 하며 또한 김제동 강연을 좋아한다고 한다. 3. 크로미 마이 멜로디. 긴 말 안 한다. 그냥 도망쳐라. 4. 외국 여자 플러스 몽환 담뱃잘. 이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나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5. 카톡 잘 안 보는 형. 사실 카톡을 잘 본다. 특별한 척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킹받는다. 6. 일정 형. 일정 적어놓는 그런 형들이 있죠. 예. 자기 할 일들 이렇게 적어놓고. 아무도 안 궁금한데 자기 아무도 안 궁금한데 자기 바쁜 거 티내는 유형. 아, 다들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내포돼 있구나. 야, 나는 그럼 완전 속았네. 저런 시티팝 관련 아니면 약간 좀 마틸다, 레옹 마틸다라든지 약간 여자 배우 울고 있고 담배 뻑 피고 담배 이렇게 피고 있으면서 약간 노출한 여자가 늘어져가지고 이러고 탁 담배 피는 잘 그러니까 흑백잘 이런 느낌의 푸사 해놓은 애들이 난 되게 멋이야. 어떻게 이런 걸 푸사로 해놓지? 참 느낌 있는 아이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개 새끼들이란 얘기였잖아. 결론적으로 감성 충만한 새끼들, 싸가지 없는 새끼들. 이 바쁜 거 티내는 유형이다. 바쁘고 착실하게 사는 나 자신 제법 멋져요라는 생각에 푹 빠진 사람이다. 틸프사 자주 바꾸는 형. 관종의 확률과 자존감 낮을 확률이 30% 증가한다. 걸러야 되는 카톡. 그럼 뭘 해야 돼? 카톡 잘 안 봐요. 저거랑 일정 써놓는 건 존나 이해 안 간다. 네가 카톡을 잘 안 보는 건 동네방네 알려줘야 될 정도. 그 정도로 너한테 연락이 와? 진짜로? 안 보면 그날에 너한테 막 뭐라 해? 왜 안 봤어? 바빴어? 이렇게 수십 명이 그런다고? 뭐 이렇게 꼬였어 이 병신년아. 안 해. 아,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건 자기 자유지. 개 같은 년이 말 더럽게 길게 하네. 걸러야 하는 사람 하나 또 알려줌. 카톡 푸사 따위에 의미 부여하고 해석하는 사람. 그렇지. 다 평범한 사람들의 푸사인데. 원더걸. 세일러문 감성적인 사람. 스누피 열심히 살고 싶은 사람. 크로미 귀여운 거 좋아하는 사람. 몽환 분위기를 추구하는 사람. 푸사 잘 안 보는 사람. SNS를 안 함. 잘 안 함. 일정 열심히 사는 사람. 푸사 자주 바꾸는 사람. 푸사 바꾸는 게 재밌는 사람. 이런 걸 분석하는 너를 걸러야 된다. 발작 버튼 눌려서 화낸 사람 개많음. 걸러야 하는 사람 영순이. 이따위로 푸사하고 푸사 하나 보고 인간을 등급으로 나누는 인간들. 그니까 이게 사회 곳곳에 이게 저 혐오가 만연하네. 참 정말.
제 부사 한번 볼래요? 깜짝 놀란다, 깜짝. 예, 제 부사예요. 아니, 봐요. 보기 싫어도 봐요. 우와! 카메라 안 담겨. 안 남겨. 근데 폴더는 계속. 우와! 예. 12. 프로필 음악이 코트 노래로 되어 있는 사람. 아니야. 우와. 이런 비행신. 이다. 저는 어떤 유형 같아요? 묻지 말고 화장을 해달라는 건가요? 알파메일이요. 관종 아님? 멋있네요. 저런 사람. 딸배 감성은 뭐예요? 예, 딸배 감성이다. 겸차 오른다. 중국인 졸부 유형. 배우상이시네요.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명언 쇼츠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단두대에서 이렇게 사람을 처형하면요, 본보기로 사람들이 쫙 구경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 나와가지고 사람 목을 치는 거예요. 사형수가 대부분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가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면서 딱 이렇게 손을 흔든다는 거예요. 자기 죽은 거 구경하러 온 사람들한테 손을 들면서 막 오히려 소리를 친다는 거야. 지금 나는 생과 사의 비밀을 알려 신성한 여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서 탁 멋있게 죽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본 한 철학자,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 불쌍한 영혼은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도 남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단두대에서 이렇게 사람을 처형하면 아주 좋은 얘기 아니에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아라. 예, 전 사실 쇼츠에서 좀 재밌는 거 보거나 그러면 다 이렇게 제 자신한테 보내요. 예, 나중에 시청자들이랑 봐야지 이러고. 하나 더 볼까요? 열등감에 대해서? 열등감 심하신 분들 많죠? 누구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전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하고 있는 교수 플리나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했냐? 하버드가 뭐예요? 이랬어요. 하버드가 뭐라고 나한테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설명할 필요가 없는 단어인데,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석학들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대학의 교수인데 제가 최고의 교수였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또 다시 물어봐요. 사람들이 왜 공부를 하고 싶어요? 자꾸 이 사람은 사회의 통념적인 소유와 위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너무 본질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 이분이 그날 저녁에 일기에 이렇게 써요. 내가 여기에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나는 매우 설명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런데 어쩌면 나의 오래된 영혼의 방황이 여기에서 마무리 지을지도 모르겠다. 그 다음 문구가, 왜냐하면 이들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 오직 나의 이름 헨리로. 오직 나의 이름으로. 그냥 나로. 뭐 변호사님도 아니고 판사님도 아니고 장관님도 아니고. 인간의 영혼이 진짜 원했던 건 오직 나의 이름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그때 아 영혼의 방황. 누구야? 이렇게 했어요. 그죠. 굉장히 좋은 얘기 아니에요? 예. 내가 누군지, 나는 뭐 하버드 출신의 뭐 누구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갖는 거. 소리 들게요. 예. 하버드에 나오고 굉장히
하나 또 감동적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10세기 유튜브 쳐보다가 저런 명언 보면 보내주는데 좆똥은 심없는데 10세기 땀이야. 아니 왜 그렇게 다들 부정적이에요. 이거 진짜 저거예요. 그 굉장히 저 감동적입니다. 1280만 유튜버의 사망. 천만 유튜버인 테크노블레이드는 7월 1일 잘 있어라 오타쿠들아 라는 영상을 남겼는데, 영상의 내용은 100번의 삶이 있어도 이 삶을 선택할 것이고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여러분 덕분에 형제들이 대학도 갈 수 있다. 물론 형제들이 원한다면 말이다. 이 영상을 본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내 진짜 이름은 알렉스다. 이만 물러나겠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영상 이후 100만 개의 추모 댓글이 달리고 있으며 구독자는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And I hope you all go on to live long, prosperous and happy lives. 존나 멋있어. Because I love you guys. Technoblade out. 자기 마지막 영상을 뭐 이렇게 암 투병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목소리로 그냥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전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니까요. 여기까지 노래하는 코트였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되게 여러 그 감정을 주지 않아? 1280만 그 정치 관련으로 하나 좀 인상 깊었던 쇼츠가 하나 또 있었거든요. 이거 볼게요. 월요일 날 제가 방송 쉬면서 봤던 것 같네요. 네. 실망스러운 대한민국 정치. 연일 물가 폭등으로 나라가 어지러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밥그릇 싸움이 한창이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의 제대로 된 증거도 없는 성접대 의혹에 대해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개파를 나눠 당 대표 찍어내기에 바쁘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참패 이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선발 룰과 자격에 대해 날마다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의당은 전의를 상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지지도가 데드크로스를 넘었지만 개의치 않아 하고 성과나 비전보다는 부정적인 의혹들로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더 이상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선거가 끝났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아... 어쩔 TV 저쩔 TV 이런 비행시.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오늘은 제 카톡에서 한번 보죠. 조두순 동네 근황. 네. 조두순 동네 근황 한번 볼까요? 보지 마요. 쇼츠 아니야 이거는. 디시인사이드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야. 실베겔. 예. 자, 실베겔 한번 싹 봅시다. 실베겔. 일베겔이 아니고 실베겔. 조두순 기억나시죠? 불과 한 1년 몇 개월 전에 출소를 하고, 그때 겨울쯤이었던 것 같은데, 2년은 안 됐을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래서 조두순이 나오고 나서, 그 사실 또 조두순 어그로를 끌었던 많은 그 유튜버, 뭐 BJ, 스트리머 엄청 많죠. 예, 천인공노할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또 조두순 사건 관련으로 나왔던 영화도 있었었고, 굉장히 큰 어떤 저 잔혹한 그런 아동 성범죄였는데, 조두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 사건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사건이었고. 맞아, 명연만 아저씨도 조두순 나오면 패버린다고 막 대기하고 있었고, 그거 그때 기억나네. 조두순이 자기가 이제 출소하고 나서 살던 동네에서
이제 계속 살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그 인력이 투입이 된 거죠. 예, 이 경찰 공무원들 바닥 조명 까는데 1억 6,500, 방범 초소 만드는데 4,900, 순찰 인건비 월 3,000, 월 3,000이 들어요. 이 안산 이 조두순 살고 있는 요 동네에 순찰 더는 이제 경찰들에 대한 그 인건비가 3,000만 원. 네. 조두순 거주 건물 입주민, 예, 조두순이 살고 있는 다른 호수에 조두순이 살고 있는 거죠. 예, 잘못한 사람, 어떻게 보면 이웃 주민인데 이 이웃 주민 때문에 저희가 낸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 같아서 안 좋죠. 예. 순찰 인건비만 월 3천만 원씩 나간다고 합니다. 세금이 사르르 녹는. 예. 야, 진짜. 기가 막히죠? 내 세금 저기가 있네, 시발령. 근데 뭐 마트에서 장 보다가 후려 쳐맞은 적도 있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들도 들려오고 막 하는데. 닮은 사람이 또 사진 찍혀가지고 뭐 그런 피해도 있었고. 근데 일단 안산바닥 저기에서 이제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은 없나 봐요. 예. 사실 조두순 이사 가면 누가 좋아하겠어? 그 조두순 이사 가는 동네 누가 좋아하겠냐고. 나간다 한마디 하자. 아, 세금을 이런 데다 쓰는 거에 대해서. 근데 뭐 사실 법치 국가인데 그 우리나라에도 좀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 어느 날 조두순이 밖에 돌아다니다가 사람들한테 돌 맞아서 뒤졌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모든 전국민들은 그냥 좋아를 하겠지. 근데 사실 나라의 위상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기도 해. 왜냐면은 아니 잘못한 새끼 그냥 찢어 죽이겠다는데 그게 뭔 적이야. 에. 인도적인 차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있고 우리나라는 또 사형제도도 없고 하다 보니까 나라의 위상은 좀 떨어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이지. 그러니까 나도 이 새끼 살리는 게 싫어. 이 새끼 뒤졌으면 하지. 이 새끼 범행수법 내가 방송에서 놓다 걸릴까봐 얘기는 안 하는데 아주 잔인한 새끼야. 아주 잔인한 새끼지. 아우 더러워서 막 얘기도 꺼내기 싫대 개새끼. 자 그리고 저 하나 더 소식 볼게요. 존망 확정인 반지의 제왕 드라마 아마존 프라임에서 이제 나오는데 반지의 제왕 그리고 호빗 시리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영화 월드컵 해가지고 1위를 반지의 제왕으로 뽑았어요. 그만큼 반지의 제왕을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해리포터랑 솔직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재밌고 그 서사와 이런 것들이 아무튼 레전드라고 생각해요. 전 반지의 제왕 자체가. 예, 호빗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가 이제 드라마로 나온다고 하니까 인생 영화 1위 뭐냐? 그럼 나 반지의 제왕 뽑을 거거든요. 예, 그 정도라서 이거 굉장히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고민 이제 사실 어떤 뭐 작품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기대되는 그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와 이걸 작품화한다고? 이걸 드라마로 내보낸다고? 와 이걸 영화화 시킨다고? 근데 이제 우리는 걱정되는 게 있죠. 바로 PC입니다. PC. 예. 제목이 존망 확정인 반지의 제왕 드라마예요. 예. 오피셜 티저가 나왔거든요. 근데 싫어요가 2.9만 찍혔어요. 며칠 전 공개된 최신 티저 영상의 좋아요, 싫어요 비율. 왜냐면은 결국은 또 PC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반지의 제왕이랑 호빗의 딸도 나오냐. 흑인, 그러니까 신캐들 중 벌써 4명이나 흑인이다. 마지막으로 나온 정보에 따르면 누메노르 군대의 성 비율이 독특하다. 남녀 비율이 50대 50이다.
누메노르 군대의 절반은 여전사들인 셈이다. 아휴. 무엇보다 원작 톨킨 소설에서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는 점 하나는 누메노르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여자들이 남자들처럼 말을 잘 탈 줄 알았고 말 타기를 매우 좋아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누메노르 여자들도 섬 내에서 말을 이동수단으로 삼았다고 분명히 언급했지만 단순히 누메노르 여성이 말을 똑같이 땄다는 이유만으로 드라마에서 누메노르 군대의 성비가 50대 50으로 된다는 게 그 고증이죠. 원작 고증. 예,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말들이 좀 나오고 있고 원작에선 그저 누메노르의 여자들도 말을 잘 탄다고 묘사만 했을 뿐인데 드라마에서는 아예 그냥 군대 성비를 반반으로 맞추고 더 심한 건 인연은 난쟁이 종족의 공주인데 난쟁이라면 남자 여자 모두 수염이 풍성해야 되는데 난쟁이 드워프 종족은 남자도 수염이 나고 여자도 수염이 나고 그런가 봐요 원작에서는. 예. 근데 수염을 안 붙였다. 고증은 무시함. 그저 지랄났다 PC. 댓글들이 너무 부정적이라 또 깜둥이 파티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북유럽 배경인데 왜 흑인이 있냐 서양 새끼들은 저렇게 지들이 만들면은 원작 고증 다 제끼고 지들 맘대로 만들면은 지들이 선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 선택적 고증 차라리 수염 붙이는 게 나아 보인다. DC 댓글이라 좀 더 매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 답글 순으로 봐보라고? 욕 존나 먹을 것 같은데? 아니 진짜 모르겠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노예 새끼들이 많이 나오는 거임 요런 도구로 단순히 그냥 아유 이런 거는 아 뭐 기대가 안 되네요. 저는 저거 나오면 아마존 프라임 가입해갖고 꼭 볼라 그랬는데 그리고 오늘 저 난리 났더라고요. 예, 이게 좀 존나 열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파출소 터는 잼민이라 그래가지고 올라온 영상이 있어요. 경찰서죠. 뭐라고 하는 거야? 안에서 이제 경찰분들한테 도발행위를 하고 어우 경찰서 나와! 소리 지르잖아. 하이 브로라 그런 거야? 내려와 인마! 싫어 인마! 이러는 장면이고
좋은 말 때 내려와라잉. 싫어. 18번이라고 한 강도짓도 하고 키우키우 저짓도 자기 엄마 불러서 데려갔는데 집에 오자마자 도망 나와서 저 잘하라는 거라고 함. 전과 18번? 저래저래 하겠다 저런 식비르 자식. 강하다 촉법. 그냥 집에서도 내놓은 상놈의 자식이라 이 말이네. 내가 경찰은 몇 대 쳐맞고 테이저로 지져버리거나 바닥에 꽂아버린다. 일단 공공기물 파손, 경찰 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등 CCTV도 있겠다. 좋네 뭐 여론 조까라 그래. 태형 있어야 된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저런 새끼들 붙잡아다 소년원을 보내거나 징역살이를 시킬 거냐? 태형이 직방이야. 중동식으로 채찍 두세 대만 후려갈겨봐. 전직 정신 번쩍 들지. 향후 10년간 경찰차 위 안 올라간다. 아니 근데 채찍의 위력이 겁나 세긴 해요 여러분. 태형이라는 게 채찍으로 후려갈기는 거거든요. 등짝을. 태형 위력. 아 저기 뭐야, 채찍 위력. 예. 맥주캔이거든요. 미쳤죠. 반으로 갈라버려요. 예. 저거 등짝에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터진지. 살 터져. 애 새끼 하나 제안 못하고 멀뚱멀뚱 쳐다보는 게 이게 맞냐? 공권력이 약해서 이런 거냐? 아니면 저 사람들이 무능한 거냐? 아니지. 공권력이 아휴, 제압하려면 못할까요? 미국에 저지라면 바로 총 맞고 뒤지는 건데 한국이라 가능한 일. 미국이면은 입에다 흑인이 나와서 보자마자 오줌지리고 도망감. 날이 갈수록 저런 사회 부적응 촉법 애새끼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겠냐? 퐁퐁단 부모 밑에서 태어나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하니 이상하게 뒤틀린 애가 돼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것이지. 범죄자들 성장환경, 가정환경이 씹창인 건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성욕 부산물이라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거지. 중딩이 무슨 전과가 18개 나가 있냐? 전과 4범 이재명 그냥 이겨버리네. 아 진짜 전과 18범이야? 미친놈이네 저거. 아... 말세네 말세. 나이가 어리다고 죄질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닌데. 근데 뭐 그 이번 정권에서 그 촉법 나이 낮춘다 그랬었죠? 그 뭐 검사인가? 예. 네. 그랬죠. 성지역 참관 언제 하나요? 토요일이요. 이거 이번에 실화탐사대 레전드 찍었거든요. 실화탐사대라고 알죠 여러분들. 사회에서 사회 곳곳에서 좀 똘추지다거나 좀 예, 문제 있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 예,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번 완전 레전드 찍었다 그래요. 볼게요. 어질어질 실화탐사대 레전드 찍은 둘기맘.
그 아줌마가 주기적으로 비둘기 사료를 바닥에 뿌리기 시작하면서 비둘기에게 전선을 점령당하였고 배설물 때문에 횡단보도를 기다릴 때마다 무섭습니다. 본인 집 주변도 아닌데 바닥에 밥을 잔뜩 뿌리고 가요. 경찰에 신고하고 구청에 민원 넣어도 소용이 없다라네요. 와서 한번 취재 한번 해주세요. 아주 이 취재 그 저 들어온 제보 내용대로 마을에 비둘기 떼가 점령했다는 내용이에요. 서울 금천구고요. 자, 지금 딱 봐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겠죠? 예, 이 전기줄에 앉아 있는 비둘기 새끼들 봐요. 이 새끼들 처먹을 게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거든요. 예, 자, 바닥 곳곳에 뿌려져 있는 보리쌀 누군가가 준다는 거겠죠? 하지 말라 그러면 막 욕한대요. 누군가 오는 듯 분주해진 비둘기들. 오후 4시면 찾아온다는 비둘기 엄마. 일단은 차림새부터가 예사롭지 않아요. 그죠? 예. 일단 강인한 인상을 주는 모자이크를 했지만 뭔가 보이네요. 예. 먹이 금지 현수막이 있어도 비둘기 밥을 주는 여인.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마리 생명이야. 나는 연예인보다 더 유명한 년이야. 선생님 무슨 소리세요? 가다가 새똥 맞으면 뭐 닦으면 되는 거지 씨발. 근데 와서 나한테 욕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더 욕을 하면 되지. 생명은 소중한 거야. 어머니, 비둘기 먹이 주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주시는 거예요? 잠깐만, 차 문 좀 닫게. 같이 이야기 좀 하죠. 나와봐! 어머니, 어디 가세요? 런을 하고요. 그녀가 지나간 곳은 비둘기들의 잔치 시간. 아유, 그렇게 말려도 한다니까요. 아, 열받지. 가다가 머리 똥이 몇 번이나 떨어졌는데. 언제 비둘기 똥이 머리 위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들. 도로 상황 가리지 않고 떨어지는 비둘기 똥. 아, 차에도 존나 묻고요. 아우. 아, 저 오토바이 타고 갔는데 머리 똥 싸서 미치겠네. 선생님 몇 번 정도 맞으셨어요? 아, 제가 제보한 사람인데요. 한 20번 대가리 맞았을걸요? 신호 걸리면 100%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어김없이 갑자기 등장하는 비둘기 엄마. 둘기맘. 아저씨! 나 왜 찍어? 찍지마. 나 이거 맨날 보는 사람이야. 나도 물어보고 싶었어. 왜 이렇게 하는지. 불쌍하니까 그러지 왜 그렇게 하겠어? 에? 나는 아파. 그 이런 애들이 불쌍해. 비둘기들이. 단지 불쌍하단 이유 하나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 근데 꼭 여기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여기도 주고 저기 다른 데도 주고 내가 돌아다니는 곳이 몇 군데인데 여기만 주는 줄 알아? 그녀 행동을 막을 수는 없는 걸까요?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욕하고 그래서 울고 그런 증상 그런 경우 굉장히 많고. 야 직원한테 욕해버린다고? 구청 여직원한테? 유해 조수라고 지정만 되어 있지 먹이 주는 거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아이고, 저기 돗자리 있죠? 돗자리 옆에 노란 거 많이 깔아놨잖아. 비둘기 엄마가 뿌려놓은 비둘기 모이. 아유, 욕 엄청 해. 그 아줌마 막 울었어. 112에 신고했는데도 경찰한테 막 욕하더라고. 노빠꾸야, 노빠꾸. 똥! 똥! 똥 봐,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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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줌마가 먹이를 주는 곳이 약 10곳이나 된대요. 아유, 두 포대를 사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뿌린대. 영군 시인, 아줌마년 짜장면 사준다 하고 데려와서 교육 시켜주고 싶다. 야라이 개새끼야. 와. 와, 이게 인간 재앙인데 저거? 자,
하는 어미는 좀 해주는 게 효도일 텐데 하라는 효도는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지옥 비옥 화형 말이 없다. 어우야 이건 진짜 어우. 축복소년 용역들 고용해서 보내버리면 해결될 것 같은데. 댓글 볼게요. 누가 진짜 미친 척하고 법원 앞에다가 저렇게 비둘기밥 쳐 뿌려봐야 지들도 당해봐야 법이 만들어진다고. 개인적으로 존경함. 초법소년들 이런 데는 뭐하냐. 농담 안 하고 법원들의 1년 정도만 고양이 비둘기밥 주면 어떻게 밥 주면 어떻게든 판례가 나올걸? 단지 저런 사람들은 만만한 동네나 가서 괴롭히니까 제대로 처벌이 안 되는 거임. 저 정도면 저 아줌마가 작업이 필요해서 자기가 하는 거 아니? 캣맘이나 둘기맘이 왜 생기는 줄 아니? 사람이란 싫든 좋든 목적 의식이랑 의무감을 통해서 삶을 지탱하거든. 어떻게든 삶은 이어나가고 싶은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뭐 하나 제대로 된 목적 의식이나 의무감마저 박탈되면 저렇게 왜곡된 방향으로 표출되는 거임. 지 사회지도 아닌데 저러는 게 당연히 문제 있는 행동이다. 우리나라 아직 법이 없어 처벌 못해요. 이 지랄이나 하고 있고. 조선족 사는 곳에 저랬으면 몽둥이가 아니라 벌써 칼 맞았을 텐데 아쉽노. 어휴. 미친 거지. 아우. 사람들도 못 말릴 정도로 막 욕하고 악다구니 쓰고 보니까 저 아줌마 진짜 아무나 못 말릴 것 같아. 자, 다음 한번 쓱 볼게요. 이번에 그 한문철 TV 또 레전드 찍었는데 자기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나랑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 진짜. 근데 그냥 술 먹고 취해가지고 망치를 들고 와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를 망치로 후들겨 까갖고 자기 손에 피가 나는데도 예 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지 뭐예요.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어떤 남자가 망치로 차를 깨부수는 모습이에요. 예. 유리창 같은데 이렇게 깨다가 손에 피가 나가지고 피가 이렇게 좀 묻은 모양새고 예 피의 사진이에요. 전부 다 망치랑 스패너를 들고 와갖고 모르는 사람 차를 개박살냈어요. 피까지 흘리면서 열심히 박살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술 취해서 저랬다고. 수리 견적은 약 700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험 가입도 없고 뭐 기초생활 수급자라서 돈도 없다고. 처음에 말리려고 그러는데 막 그냥 망치로 때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머리서 이제 촬영한 거예요. 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쳐다보면 막 뭐 그랬대요. 지금 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런 영상 보면 중국 영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키우. 그러면서 저 망치. 또 옆에 뭐야 스패너 뭐야 저 양수의 뭘 짚고 들고 예. 야 진짜.